어제는 제가 그 발목 운동, 이거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발바닥 때리기, 이 주먹으로, 세게 때리기, 뭐, 이거를 이제, 준비 운동, 기초 운동을 했는데, 이제 이것의 장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기가 통해서 뭐, 중풍을 예방하는 그런 점도 있고, 또 발목을 잘 겹질린다든지 삐지 않는다는 이런 발목 운동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다리 근육 운동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리 그러면은 이제 허벅지도 있고, 이 종아리도 있고, 그런데 나이 먹으면요, 이게 쭉 빠지거든요. 빠져서 가령 이 근육이 여기 없고, 그러면은 이게 힘을 못 써서 못 걸어 다녀요. 특히 노인들이 그런 현상이 많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집에서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근육이 허벅지나 이게 우리 신체의 근육이 없어지면은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노인들한테 이게 어복이 떨어지면 걷지를 못한다, 이제.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산을 가면은 좋죠. 근데 매일 등산 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등산을 간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 이제 집에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타기. 사이클 타기 하면 좋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거. 이걸 하면 좋습니다. 뭐, 휘트니스 그룹 가가지고, 아예 이제 운동을 하면,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면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저는 어떻게 하는 거면 이걸, 이게 이 뒤를 이렇게 발을 찹니다. 이게 뭐냐면 뒷발 차는 거가 이게 소라든지 말들이 이러죠. 이렇게 뒷발 차잖아요. 이게 뒷발 차기를 여러 번 해요. 이게 왜 하냐면은 이걸 하면요. 앞에 요 근육이 좀 땡깁니다. 땡기는데 우리가 보통 살면서 안 쓰는 근육이 있어요. 그안 쓰는 근육을 쓰면 며칠 동안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 안 쓰는 근육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게, 이 발차기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뭐, 태권도 발차기 하듯이, 이렇게 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왼발을 이렇게 딛고서, 이렇게 찹니다. 근데 아마 그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발을 땅에 대도 괜찮은데,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제 높이 찰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그거를 상당히 많이 이제 하다 보면 이 준비 운동이 다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 근육을 우리가 근육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어깨 넓이만큼 이게 다리를 피는데 이렇게 피는데 이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약간 안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할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위아래로 일자로 이렇게 하면은 좋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빨리 하고 싶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 못 합니다. 이게 50번도 못 합니다, 이거.
만약 50번 했다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하기가 싫어져요. 힘도 들고. 이게 천천히 하라는 거죠. 이게 만약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그냥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천천히 세 가면서 이거를 50번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최소 3세트 정도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 젊은 시절에 저 보링을 좀 쳤는데 이 보링을 칠 때 하체가 약하면 이 보링공 들고 가면서 이 균형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체 운동을 이렇게 했던 오랫동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왜 그건 필요하냐? 나이 먹어가면서 잘 걸어다니야 되는데 이게 잘 못 걸어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저 왼쪽이 관절염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고서 관절염이 없어졌어요.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산에 가시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이 운동을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상체 여기에 이제 근육 이거 근육이죠. 그 다음에 허리가 굽지 않는 방법 저만의 운동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